긴 하루 끝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떨 땐 1시간 정도 거품 목욕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일주일 이상 목욕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우리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은 또 얼마나 주름져질까요? 길게 목욕한다는 말은 얼마나 길게 한다는 말일까요? 만약 일주일 동안 목욕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가 오늘의 What If입니다. 우리가 욕조에서 쉬는 동안 우리의 손과 발은 다른 곳보다 엄청 주름져집니다. 한때 우리는 손과 발이 물을 흡수해서 주름져진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과 발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는 게 진짜 원인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손이 붓는데 5분 정도 걸리지만 일주일 동안 물속에 있는다면 얼마나 더 주름져질까요? 혹시 이게 위험한 행동일까요?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단순히 목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첫 몇 시간 동안은 오리 인형이랑 따뜻한 물속에서 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이 부은 걸 느끼지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이 주름은 보기 싫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엄청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주름은 물속에 무언가 잡을 때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욕조에서 비누를 잃어버렸다면 이 주름 때문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목욕한 지 하루가 다 되어가고 모든 게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리 인형은 바람이 빠졌고 노트북은 충전해야 하고 점점 이상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피부에서 거품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물집이며 욕조 물이 피부 바깥층과 중간층 사이에 갇히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 현상은 물속에 있는 동안 점점 심해지고 곧 몸 전체를 뒤덮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슬슬 배가 고파집니다. 우리는 가정부를 고용할 만큼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파이프를 연결시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유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욕조에서 해결하거나 파이프를 연결해 해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요약하자면 배변 활동은 해결됐고 아직 물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집은 점점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려면 물속에서 며칠은 있어야 합니다. 이제 피부가 점점 벗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욕조에서 지금까지 배변 활동을 해결해 왔다면 여러분 몸에 생긴 상처는 모두 감염될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욕조에서 이 정도로 오래 있으면 욕창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좀 움직이려고 해도 욕조가 너무 작아 물집이 터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하나 간과하는 것은 물이 계속 차가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물을 계속 붓지 않는 한 여러분은 냉탕에서 목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욕조 물의 온도가 21도에서 26도 사이로 내려가게 된다면 몇 시간 안에 당신은 기절할 수도 있지만 다행히 죽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식, 화장실 문제, 그리고 물 온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일주일 안에 물 밖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의 모습은 이전과 180도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피부는 모두 벗겨져서 물 속에 나오더라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핵 연료봉이 저장되어 있는 탱크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여러분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What If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